그러면 이제 행정위원이 법집행을 붙이는 부관을 내용별로 따지면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고 부담을 붙여놓는 경우가 있고 또 기한을 붙여놓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또뭐 있대? 철회권을 유보해놓는 경우가 있대. 그럼 여기서 철회 내지 철회권이나 뭐냐면 뭐 허가 내줬다가 야 이거 허가가 잘못된 건 아니야. 애초에 허가가 위법하게 잘못 나온 건 아닌데 이거 당신 뭐 의무를 이행을 안 하니까 아니면 이제 여기에 예를 들면 술집 영업허가 적법하게 내줬는데 아무 문제 없이 내줬는데 학교가 들어설 수 있잖아. 갑자기 곧곧 술집 그 부근에 학교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학교 앞에는 애들 뭐 초중고등학교 앞에는 술집 영업허가 계속 유지 안될수안 되거든. 그래서 법적으로 그러면 아너 여기서 계속 술집 영업허가 하는 건 공익 목적상 안 된다. 딴 데로 이전하든지 해야 된다 해서 허가 내던 걸 다시 박탈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수 있는 걸 미리 단서로 달아놓는 거야. 아, 우리 아까 그 일상생활의 예로 보면 애가 게임기를 사달라는데 게임기를 사주는데 공부 안 할까 봐너 다음에 성적 떨어지면 게임기 사줬던 걸 박탈할 거야. 미리 단서로 붙여놓는 거지. 그럼 애가 게임기 뺏길까 봐 공부하겠지. 응, 바로 그런 걸 노리는 거지. 행정기관도 허가를 내주면서 장래 뭐 당신이 뭘 위반하거나 뭔가 되면 허가를 다시 박탈할 거다. 미리 단서 붙여놓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박탈당하지 않으려고 상대방이 노력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죠? 응,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줬다가 뺏는 걸 철회라고 생각하면 돼. 응? 네. 그래서 미리 박탈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단서로 붙여놓은 경우 이거를 철회권을 유보해 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거기 의의를 읽어보면 뭐 두째 줄에 그 예가 나왔지. 그 뜻은 뭐 읽으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숙박업 허가를 신청받고 허가를 내줘. 그러면 상대방은 일단 허가는 효력이 발생해서 영업 바로 시작할 수 있어. 그런데 장래 뭐 거기 성매매 알선에 따르지. 그러니까 뭐 이건 예를 든 거지. 뭐 위반하면은 허가 내줬던 걸 다시 박탈하겠다. 근데 이제 표현은 셋째 줄에 취소라고 썼지. 근데 이제 표현은 취소라고 하지만 뜻은 철회의 뜻이야. 이게 이제 우리 이따가 공부하게 되는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법적으로 취소와 철회는 엄연히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말하면 문제 없는 적법한 조치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박탈하는 게 철회야. 어떤 이유로? 그다음에 취소는 원래 할때 위법하게 된 거야. 잘못 나간 거야. 위법하게 나갔기 때문에 적법 상태로 되돌려놓기 위해서 박탈하는 거 있지. 없던 일로 하는 거. 그건 취소야. 그래서 엄연히 아무 문제 없는 조치를 박탈하는 건 철회라 그러고 애초부터 문제 있게 나간 조치를 박탈하는 건 취소라 그래서 구별해서 쓰는 건데 근데 법에서나 실무에서나 구별을 안 하고 막 취소, 거의 다 취소라고 다 써버려. 그 내용적으로는 구별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면허 내줬어. 운전면허 자체는 아무 문제 없이 나갔는데, 응? 운전면허 자체는 아무 문제 없이 나갔는데 얘가 음주운전을 했어. 그래서 면허 취소한대. 너무 음주운전했다고 면허 취소. 너무 취소란 말로 자연스럽게 쓰잖아. 근데 그게 진짜 취소가 아니란 말이야. 애초에 운전면허는 아무 문제 없이 나간 거 아니야. 근데 면허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위반 사유가 생겼어. 그래서 박탈하는 거야. 그거는 철회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여기는 취소라고 썼지만 여기도 분석해 보면 저 숙박업 영업허가가 아무 문제 없이 나간 거야. 근데 얘가 위반을 안 했으면 계속 면허가 숙박업허가 유지되는 거잖아. 근데 위반 행위가 있었으니까 박탈하는 거야. 그게 이거는 내용적으로는 철회의 뜻이지. 그래서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고. 우리 그 밑에 판례도 그걸 잘 나타내주고 있지. 뭐래? 행정기관이 종교단체에 대해서 무슨 인가를 해준다 그러잖아. 응? 인가를 하면서 조건을 달았대. 그지? 그런데 인가 조건을 달아놓으면서 너이 조건을 위반하면 어떻게 한대? 불이행하면. 인가를 취소할 거야. 이러고 단서를 달았대. 우리의 핵심은 두째 줄에 인가를 취소할 거야. 이랬잖아. 근데 그게 취소라고 표현은 썼지만 뭐한 거래? 왜냐하면 그 종교단체에 대해서 무슨 기본재산 전환인가 다 필요 없고 인가해준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건데 얘가 이제 그 이후에 인가 조건을 이행 안할 때는
하겠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철회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철회할 거야라고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미리 단서로 붙였다. 철회권을 요구하는 부관이다. 이렇게 네, 파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 2번은 이미 얘기 다 했어. 이거는 이제 상대방한테 아무 문제 없이 이제 뭐 허가니 면허니 내줬는데 장래 이제 공익이 안 맞거나 뭐 이렇게 변화된 사정이 생기면 또 의무를 이행하거나 그러면 박탈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달아놓음으로써 단서로 붙여놓음으로써 응? 변화돼 장래 사정 변화에 행정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응? 등등 이런 목적으로 붙이는 거다. 가볍게 읽고 지나가고 동그라미 3번은 시험에 자주 나온 거 아닌데 우리가 이제 용어상 구별해보자. 자, 해제 조건하고 종기 공통점 뭐지? 해제 조건 상대방이 신청한 대로 허가 내줬는데 허가 효력 처음부터 발생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지. 해제 조건은 하는데 무슨 무슨 조건이 성취되면 허가는 자동적으로 소멸. 종기도 지금 벌써 허가 내주고 유효기간 언제까지다? 그럼 허가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 근데 그 기한 유효기간이 딱 도래하면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해제 조건이나 종기는 일정한 조건이나 기한이 도래하면 별도의 조치 없어도 자동적으로 허가 같은 거에 효력이 없어지는 거지. 그런 점에서 보면 허가의 효력이 없어진다 하는 점에서는 없어지는 점은 뭐하고 같아요? 철회권 유보하고 같아요. 그런데 해제 조건이나 종기가 붙여지면 허가의 효력이 없어지기 위해서 별도의 조치 안 해도 되잖아. 그런데 철회권 유보는 철회할 거야 라고 단서 달았을 뿐이지 그 무슨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건 아니야. 허가 효력이. 그뭘 해야 돼? 철회라는 조치를 별도로 해야 허가 효력이 없어지는 거지. 그 점이 다르지. 응? 철회권 유보는 뭐뭐 하면 철회한다고 단서는 달았는데 막상 그 철회하는 조치는 행정기관에 해야 허가 효력이 없어지잖아. 그 차이점 알겠어요? 해제 조건의 종기는 별도의 허가 효력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안 해도 돼.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야, 허가는. 근데 철회권 유보라는 단서를 붙인 경우에는 철회라는 조치를 별도로 해야 허가 효력이 없어져. 그게 차이죠. 그럼 국민이 보통 우리가 이 부과는 국민이 원하는 이익준행위 하면서 단서를 다는 건데 그럼 어느 쪽이 국민한테 유리한 거야? 해제 조건하고 종기보다는 철회권 유보해 놓은 경우가 국민한테 조금 유리해. 왜냐면 무슨 무슨 사유가 생겼을 때 행정기관이 철회라는 조치를 안 하면 허가 효력은 계속 유지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건 그래서 이렇게 말써 있는 거 이거 외우는 외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외운다는 건 아니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응? 자, 그다음에 요건 및 효과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해. 응? 2번이. 자, 그럼 이런 말 썼지. 유보된 철회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런 말이 나오지. 동그라미 2번에. 그러니까 위에 예들 보면 자, 숙박업 허가하면서 성매매 알선하면 허가 철회하겠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얘가 진짜 성매매 알선을 했어. 업자가. 그럼 알선했다는 사실이 있다 그래서 숙박업 허가의 효력이 자동 소멸은 아니잖아. 그럼 행정위원은 허가를 철회하는 조치를 별도로 해야 하잖아. 하기 전까지는 숙박업 허가의 효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네, 그런데 이제 보통 그 사유가 철회할 수 있는 사유가 생겼다 그래서 무조건 행정위원은 철회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응? 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무슨 영업 허가를 내줬는데 이게 허가를 하고 난 이후에 뭔가 상황이 바뀌었어. 그러면 허가를 다시 박탈, 철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지만 허가를 내줬던 걸 철회하면 상대방한테는 결국 불이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이익을 따져보고 철회할지를 결정해야 돼요. 철회를 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달성되는 공익과 철회를 하면 상대방이 있게 되는 피해. 이거 이익을 따져보고 철회 여부를 결정해야지. 응? 그래서 동그라미 이번에 행정청이 철회권을 막상 행사하는 건 아무 제한 없이 막 자유롭게 막 철회해도 되는 게 아니다. 응? 철회에 관한 일반 원리에 구속된다. 이게 바로 철회에 관한 일반 원리가 이익을 다 따져보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공익상 응? 이게 상대방한테 별로
철회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 목적은 별로 크지 않은데 상대방한테 피해만 너무 많이 주는 건 아닌지, 또 다른 국민들의, 다른 3자의 입장에 있는 일반 시민들의 이익도 또 따져보고, 이렇게 해서 다 고려한 뒤에 철회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철회할 수 있는 사유 단서 달았는데 그 사유 생겼다고 무조건 철회하는 게 아니다. 응? 그 동그라미 2번 이해해요? 대표적인 예를 이거 한번 세워보자. 행정기관이 뭐라고 이제 저 면허를 내주면서 단서를 달았는데 버스업자가 뭐뭐를 위반하면, 응? 버스업자가 뭘 위반하면 버스 사업 면허 내줬던 걸 철회하겠다고 단서를 달았어. 근데 업자가 위반을 했어. 그러면 그 단서 달았다는 이유로 버스 사업 면허 무조건 철회? 대책 없이 막 무조건 철회하면 시민들은 어떻게 하라고? 버스 타고 다니던. 그죠? 그 시간상 그 업자 면허 냈던 거 박탈하고 다시 또 공고를 내고 또 신청을 받아 업자를 선정을 해서 다시 버스 사업이 진행되려면 몇 달이 걸릴 텐데 그 사이에 시민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것도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무조건 사유 생겼다고 철회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야. 다 여러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철회할 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게 동그라미 2번 중시.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의 키워드는, 자, 두째 줄에 상대방은 철회당하면, 응? 자기 신뢰보호원칙 위반한 철회 조치다. 나 피해 입은 거 보상해달라. 이러고 요구할 수 없다는 거야. 왜? 왜 그래? 상대방한테 미리 다 예고해놨잖아. 뭐뭐뭐뭐 사유가 생기면 철회하겠다고 미리 다 예고를 해놓은 상태야. 상대방 다 예측할 수 있었지? 그러니까 막상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 2번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익 따져보고 이해관계 따져보고 철회 쪽으로 결론이 났어. 철회를 했어. 상대방은 피해가 생기겠지만 그렇더라도 자기 그 조치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신뢰했다. 신뢰보호 위반한 거다. 라고 주장하면서, 위법이야. 철회 조치 위법이야. 그리고 내가 철회 조치 때문에 받은 재산 피해 보상해줘. 이거 인정 안 된다. 미리 다 예고가 된 거기 때문에. 동그라미 3번 중시. 그 다음에 그 이어지는 판례는 철회할 수 있는 사유는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철회할 수 있는 사유는. 응? 읽어보면 법 철회할 수 있어요. 무슨 무슨 사유가 생기면 철회한다라고 법에 정해져 있는 사유가 생겨도 철회할 수 있고, 행정기관이 미리 단서 붙여놓은 이유로도 철회할 수도 있고, 응? 등등.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첫째 그때 법에 뭐뭐 사유가 생기면 철회하도록 한다라는 법에 규정돼 있는 사유로뿐만 아니라, 응? 뭐야? 상대방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아무 문제 없는 조치를 했는데,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아무 문제 없이 술집 영업권을 해줬는데 그 뒤에 그 주변에 학교가 지어진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정 변경이 생긴 거야.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겼다든지 철회권을 미리 유보해 놨다든지 계속 그 조치를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공익에 너무 안 맞게 된다든지, 그래서 철회해야 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생겼다든지 이런 다양한 이유로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이런 다양한 이유로 철회를 할 수 있는데 철회를 조치를 막상 하려면 여러 이익을 다 비교해보고 따져보고 이제 철회권을 행사해야지. 잘못 제대로 안 따져보고 이익 비교를 잘못해가지고 철회하면 위법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응? 자, 그 다음에 또 한 종류 모래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라고 부르는 또 부관이 돼. 그죠? 근데 글자 그대로 풀면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효과를 일부 빼고 해주는 거야, 행정위원회. 그러니까 뭐 허가니 면허니 신청을 받았잖아, 국민으로부터. 응? 근데 행정위원회 허가 면허를 내주는데 요거에 대해서 법이 인정하는 허가 면허의 효과 중에 일부는 인정 안 한다. 요거는 빼고 해주는 식으로 하는 거야, 일부를. 그래서 제목을 법률 효과 일부 배제라고 이름을 붙인대. 응? 그래서 뭐 1번의 의의 개념은 쉽고, 그러면 예를 공부한다. 포인트는 예. 그러면 두째 줄에 뭐 나왔어? 개인 택시 면허를 발급해주면서 격일제로 운행해라. 그러니까 하루 쉬고 하루 일하고, 그지? 영업하고. 그러면 이건 법이 인정하고 있는 그 개인 택시 면허의 효과는 원래는 뭐야? 쉬지 않고 일해도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행정위원이 법이 정하고 있는 효과 중에 일부를 영업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을 두는 거지. 응? 격일제로 영업을 해라. 그죠? 보통 이게 법이 인정하는 효과 중에 영업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을 둔다든지 영업하는 지역 범위를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행정위원이 하는 거를 보통 생각할 수 있어요. 응? 그럼 그 옆에 버스 노선 지정도 어떻게 돼? 버스 운송 사업 면허 받은 자에게 그 지정해 준 노선으로만 운행해라 하고 영업할 수 있는 구역을 제한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응? 그지? 아니, 야, 버스 사업 면허 받은 자가 그, 저 입장에서 자유롭게 이제 영업을 하도록 허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아, 손님 많은 노선만 골라다니겠네? 그죠? 요리 갔다가 조리 갔다가 손님 많은 노선만 골라가겠네? 그걸 제한할 필요가 있지. 그래서 손님 많은 노선도 이렇게 경유하면서 어디는 또이몇 사람 안 타는 곳, 응? 뭐 이런 데도 들러서 가도록 하고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행정위원이 버스 운송 사업면을 내주면서 노선을 딱 정해주고 그 노선으로만 운행해라 하고 영업할 수 있는 구역을 제한하는 겁니다. 응? 네, 이런 것들이 법이 정하고 있는 효과 일부를 빼고 해주는 거다. 제한하고 하는 거다라는 뜻으로. 그런데 두 번째 요건을 보면 행정기관이 멋대로 마음대로 법이 정하고 있는 효과를 마음대로 막 일부는 제한하고 빼고 할수 있나? 그럼 국민의 자유권리를 행정위원회 멋대로 제한하는 게 되니까 그거는 행정위원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된대? 요건. 반드시 법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행정위원이 제한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요건은 반드시 법률의 명시적 근거 요한다. 앞에 공부한 것들 있잖아. 다른 것들은 어떻게 돼요? 조건을 붙이거나, 응? 유효 기한을 붙이거나, 응? 의무를 덧붙이는 부담을 붙이거나, 철회권을 유보해 놓거나 이런 것들은 다 법에서 해라 할수 있다. 이렇게 따로 규정이 없어도 재량행위로 법이 정해놨다면 행정위원이 알아서 할수 있는 거야. 따로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어도. 근데 법이 정하고 있는 효과 일부를 빼고 해주는 거 있잖아. 제한하고 해주는 거. 이거는 요것만은 특이한 게 뭐야? 반드시 법에서 그렇게 할수 있도록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특이점이야. 응? 꼭 그거는 알아두고. 자, 성질에 보면 이거를 가지고 약간 이거 이제 부관의 일종 부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행정기관이 법 집행하면서 이 부관 붙여놓는 부관의 일종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 것들을 보면 약간 이렇잖아. 보통 상대방이 신청한 대로 허가니 면허니 다 내주고 다만 여기다가 뭐 효과를 일부 제한한다든지 등등 관련된 의무를 덧붙인다든지 여기다가 이제 부관을 붙이는 거잖아. 원하는 신청한 내용 그대로 다 들어주고 단서를 다는 거야. 이게 보통 부관이잖아. 근데 지금 이거는 상대방이 원하는 내용의 행위는 이건데 전체인데 그중에 법이 정하고 있는 효과 중에 일부는 빼고 이만큼은 빼고 해주는 거야. 그죠? 요거를 빼는 거잖아. 그지? 제한하는 거잖아. 그러면 보통의 부관은 신청한 내용 다 들어주고 단서를 별도로 붙이는 거야. 이거는 법이 정하고 있는 효과 중에 일부를 빼고 해주는 거란 말이야. 응? 그런 점에서 이건 보통의 부관하고는 다른 종류로 파악해야 돼. 성질이 다른 거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다는 거야. 응? 그렇지만, 그래서 첫째 줄에 보면은 그거는 부관을 붙인 것이 아니라 이제 행정위원회 행정행위의 내용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이었지. 내용, 행정위의 내용의 제한이라는 별도의 조치로 파악을 하는 게 옳다. 부관을 붙인 거로 볼게 아니라 이런 이제 견해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나 결론적으로 뭐야? 주제 끝에 우리의 다수 학자들하고 대법원은 판례는 물어본다. 이게 중요해. 마지막 부분에 우리 다수들과 판례는 이것도 부관의 한 종류로 보고 있다는 이 결론 부분이 중요해요. 응? 약간 부관의 일종으로 볼 것인가 논란은 있지만 다수가 판례는 그래도 부관의 한 종류로 보고 있다. 그 판례가 부관의 한 종류로 보고 있다는 걸 나타내주는 판결문이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 분석해야 되는데, 자, 거기 보면 자, 두 번째 줄에 보면 뭐 공유수면 매립 이게 공유수면 매립이라는 게 나와. 그죠?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뭐 바다 같은 데를 일부 구간, 일부 바다에 그 우리 연안 바다의 일부를 매립할 수 있도록 면허를 내주는 거야. 그러면 관련된 법이 그 근거법이 공유수면 매립법이라는 법이 있고 거기 보면 매립 면허를 받아가지고 바다를 간척을 했어, 메웠어. 그러면 매립 면허 받아서 그 매립한 사업을 한 그자에게 매립한 땅의 소유권이 그자에게로 돌아가도록 돼 있어요. 응? 법이 정한 효과는. 그런데 행정연이 매립 면허 내주면서 어떻게 돼? 매립 면허 내주고 매립 다 마친 다음에 매립 준공 인가를 발급해주면서 준공 인가를 내주면서 단서를 붙였대. 무슨 단서 붙였어? 매립한 땅 중에 일부를 어떻게 하래? 땅 소유권은 국가에 넘기래. 그치? 응? 그럼 법은 원래 매립한 땅의 소유권은 매립 면허 받아서 매립한 자에게, 매립 사업자에게 소유권이 다 돌아가도록 정해놨는데 행정기관이 어떻게 했다고? 매립 준공 인가를 내주면서 매립한 땅의 일부는 소유권을 국가로 넘기라고 단서를 붙인 거야. 이거에 대해서 판례가 뭐라고 하고 있어? 응? 셋째 줄. 아, 두 번째 줄 그러면. 그 일부 밑줄 친 부분 있잖아. 일부 공유수면 매립지. 그러니까 공유수면 매립한 땅 중에 일부는 국가에게로 소유권을 귀속시키도록 한이 조치는 뭐야? 매립 준공 인가를 내주면서 매립면허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해 소유권 취득을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 매립법이 정한 효과 일부를 폐지하는 부관을 붙였대. 아,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보면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법률 효과 일부 배제라는 걸 부관의 한 종류로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게딱 명시돼 있잖아. 그리고 하나 여기 또 들어있는 게 뭐야? 아까 조건, 기한, 뭐 부담, 철금 이런 것 중에서 주된 행위하고 따로 떼서 국민이 이거 부관만 위법이야. 주된 행위는 문제 없는데 뒤에 단서 달아놓은 이 부관만 위법이야. 요것만 취소해줘 하고 따로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종류의 부관은 오직 부담만 그렇다고 봐. 그러면 이거는 부담이라는 종류의 부관이 아니지 않느냐? 부관이긴 한데 법률 효과 일부 배제라고는 별도의 부관이라고 그랬지? 그럼 부담이 아니니까 요 매립지 일부를 국가에서 귀속시키라고 한요 부분만 위법이라고 그것만 따로 떼서 송 대상으로 할수 없다. 이런 판결이지. 응? 자, 그래서 요 판례 중시하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 뭐 부담 유보, 사후 변경권 유보는 그냥 시간 되면 한번 여러분 읽어보고 시험에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수정 부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거의 시험에 잘 다루지 않는데 최근에 또 어떤 시험에서는 진짜 간만에 뭐 간단히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을 보면 헷갈릴 소지가 있어요. 수정 부담하니까 아까 공부한 부담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 즉 허가니면은 슈덴행위 하면서 부담 붙여놨는데 그 붙여놓은 부담을 수정하는 거 행정연? 그렇게 오해할 수리가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야. 수정 부담이란 건 의미 알아두자. 의미가 어떤 거래? 상대방이 신청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조치를 해주는 것을 수정 부담이라고 부른대. 그래서 예를 보면, 상대방은 예로부터 미국으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걸로 허가해달라. 상대방이 신청한 내용은 A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걸 신청했는데 행정기관이 야 A 국가는 안 돼. 대신에 B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것으로 허가해 준다. 신청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허가를 내주는 거 아니야? 아, 그래서 이 내용적으로는 신청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허가해 주니까 수정 허가라고 부르는 게더 맞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독일어가 번역돼 들어오면서 좀 번역이 좀 이상하게 돼서 수정 부담이라는 말로 굳어지게 됐다는 거야. 응? 그래서 거기에 의의를 읽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을 본다. 이것도 부관의 한 종류로 볼 것인가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수정 부담도 뭐야? 행정기관이 이제 그 신청한 대로 해주면서 단서를 붙이는 거냐, 즉 부관을 붙인 거냐 이게 논란이 되는데 두 번째 끝에 뭐래? 이거는 판례는 아직 언급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사건이 없기 때문에 판결은 나온 적이 없고 부관으로 볼게 아니라 상대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행위를 해주는 거니까, 응? 그래서 부관의 한 종류가 아니라 이른바
행정행위 내용 제한이라는 별도의 조치로 보는 게 옳다. 이렇게 보는 게 현재의 다수 견해란 뜻이에요. 응? 그래서 마지막 줄 그 정도 보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정도 보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논점은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자, 제목은 부관의 가능성 이렇게 제목을 달았지만 쌍가를보는 뭐야? 행정기관이 법 집행하는 행정행위라고 해서 무조건 다 붙일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가 아까도 언급이 어느 정도 있었잖아. 기속행위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그대로 기계적으로 법대로만 해야지. 행정행위는 거기다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단속 못 붙이는 게 원칙이야. 그건 법에서 하라고 돼 있을 때만 붙일 수 있어. 그런데 재량행위는 알아서 붙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예, 부관의 가능성에서 이제 뭐야? 물론 법에서 붙이도록 규정이 있으면 뭐 얘기거리가 안 돼. 예. 법에 붙이도록 하는 단서 붙여도 된다는 규정이 없는데 행정이야 알아서 붙일 수 있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특히 이제 기속행위 이런 게 좀 문제가 됩니다. 응? 관련해서 방가를 1번 바로 내려가면 전통적 견해와 판례의 태도 여기가 일단 중요한 겁니다. 응?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첫째 끝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적 어디에만 붙일 수 있다고 본다.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량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응? 첫째 끝에 재량행위에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빼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재량행위만 붙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기속행위는 법에서 단서 붙여도 된다라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붙일 수 없다. 행정의 마음대로. 응? 이렇게 보는 게 전통적 견해와 판례의 입장. 하지만 동그라미 2번 재량행위라고 해서 다 붙일 수 있는 건 아니다. 성질상 못 붙이는 성질행위도 있다고 본다. 응? 동그라미 2번에 뭐 나왔어? 귀화허가 공무원 임명행위. 응?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공부하겠다 하면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신청을 받고 그 사람한테 한국 국적 주는 거잖아. 근데 이거 우리 내용적으로 보면 특허라는 내용의 조치야. 특허는 몽땅 다 행정기관에 재량이 부여되는 거야. 응? 법이 정한 요건 다 구비했어도 귀화허가 안 내줄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귀화허가나 공무원 임명행위는 다 내용적으로는 특허라는 내용의 행위로서 재량행위에 속하는 행위지만 이거 상대방한테 무슨 조건 달고 무슨 뭐 위반하거나 뭐 조건이 어떻게 되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 없어진다. 뭐 이렇게 해놓으면 그 사람 신분이 너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응? 그러면 그 사람 어떤 생활 법적으로 관계를 맺고 할 때 굉장히 뭐랄까요? 불안정해서 관계 맺는데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 중시되어야 될 성질의 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인이 단서 붙이면서 못한다. 응? 그러니까 외국인에게 한국 국적 주면서 응? 뭐 1년간만 한국 국적을 부여한다. 이런 식으로 유효 기한을 설정.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하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뭐 할 때 그런 걸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맺고. 그렇지? 그래서 1년 지나면 외국인이 돼 가지고 뭐 본국으로 추방된다든지.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렇죠? 그런 점. 그러니까 이 신분은 안정적으로 유지돼야지 무슨 조건이 성취되거나 뭘 위반하면 바로 뭐 박탈이 되거나 없어지도록 하는 이런 단서를 붙이면 너무나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돼서 그 사람하고 무슨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지잖아. 그런 점 때문에 아무리 이 재량행위라도 그죠? 동그라미 같은 이번 이런 재량행위에 속하는 유형의 행위라도 그 법적인 안정성이 중시되어야 될 성질의 행위라면 못 붙이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 응? 그래서 그 중심. 그러면 정리하면 기속행위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못 붙이는 거고 재량행위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붙일 수 있는 게 원칙인데 다만 성질상 이런 행위는 또 못 붙이는 거로 보는 게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견해는 학자들에게 새로운 게 야 무슨 뭐 기속행위, 재량행위 이런 식으로 응? 획일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다. 응?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 각각의 행위가 가지는 성질 이런 걸 따져봐가지고 개별적으로 어떤 행위는 붙일 수 있고 어떤 행위는 못 붙이고 이거를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고 얘기해야지 무슨 봐라 너는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뭐 재량행위라고 다 붙이는 건 아니 붙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못 붙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각각의 행위의 성질을 따져서 붙일 수 있고 못 붙이는 걸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게 맞다. 획일적으로 기속행위는 못 붙이는 거고 재량행위는 붙이는 거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안 맞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가볍게 읽으세요. 자, 뭐 그런 정도로 보고 그럼 판례, 우리 대본 판례로 들어가보자. 1번 판례의 핵심이 뭐야? 1번 꼭 알아둬야 돼.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 응? 여기 뭐 특별한 건 없는데 기속적 재량행위란 말은 재량이 인정되긴 하지만 행정위원회 재량이 인정되긴 하지만 별로 없는 거야. 조금밖에 안 주어졌던 거. 거의 기속행위에 가까운 행위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 포인트는 기속행위에 있습니다. 응? 기속행위에는 어떻게 된대? 법에서 부관 붙여도 된다라는 근거가 없는 한 행정청이 알아서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법에 근거도 없는데 멋대로 부관 붙여놓으면 뭐래? 그건 부관 붙여놓은 부관 달아놓은 건 무효래, 무효. 응? 그러면 이게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그 옆에 보면 건축허가 나왔어요. 일반적인 주택 주거 지역에 뭐 주거용 건물 짓겠다고 건축허가 있지. 건축허는 기속행위야. 응? 건축허가 기속행위야. 기속행위인데 법에 구간 붙일 수도라는 근거 규정도 없는데 행정기관의 멋대로 건축허가 신청받고 허가를 내주면서 어떻게 돼? 응? 뭐 토지를 뭐 시에다 기부해라 이런 식으로 단서 붙인 건 뭐야? 기속행위에다 법에 근거도 없이 붙여놓은 거라서 무효다. 이런 얘기잖아. 응? 2번도 마찬가지. 응? 2번도 건축허가 마찬가지인데 세제 줄에 건축변경허가를 내주면서 응? 법에 근거도 없이 뭐 담장을 새로 설치해라. 법에 근거도 없이 기속행위에 붙인 부관이라서 무효다 이거예요. 응? 1, 2번 다 똑같이 이치가 같은 거죠. 3번도 마찬가지고. 응? 1, 2, 3번까지. 그런 다음에 이제 4, 5, 6 이렇게 가면 4번은 뭐래? 응? 사립학교 법인의 이사회 소집을 승인해 주는 건 3번 했지. 4번. 4번은 뭐래? 공유수면 매립 면허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건축허가 우리 공유수면 매립 면허는 특허로서 재량행위고. 응? 그 옆에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는 일반적인 건축허가 달리 우리가 공부할 때 보통의 허가가 아니라 예외적 허가 이런 걸 배웠죠. 예외적 승인 내지 예외적 허가. 이 재량행위로 본다고 배웠어. 자, 결국은 이와 같은 재량행위는 법에 행정기관이 단서 붙이고 해도 된다. 따로 규정이 없어도 행정기관이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거야. 응? 그죠? 그 얘기하는 거지. 응? 법에서 붙이면 안 돼 하고 따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한 알아서 붙일 수 있다. 4번도 어떻게 돼? 마찬가지고. 응? 자, 5번.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을 허가. 응? 거기 정관변경 허가라고 나오지? 저쪽 그쪽에. 근데 여기도 표현은 허가라고 썼지만 이게 뭘까? 성질이 인가야, 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적으로 인가에 해당하는, 인가에 해당하는 조치는 재량행위야, 원칙이. 응? 그래서 재량행위 때문에 어떻게 된대? 법에서 또 뭐 딱 부러지게 요건 뭐 이런 걸 명시해 놓지 않는 한 행정청이 알아서 뭐 할 수 있대? 응? 부관을 붙여도 된다. 응? 그런 얘기고. 7번도 마찬가지고. 응? 자. 그 다음에 9번 판례. 응. 9번 판례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지. 수익적인 행정처분. 그러니까 국민한테 이제 이익 주는 조치를 하면서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끝에 뭐라 했어요? 특히 부담, 응? 의무 덧붙이는 거. 부담은 아까 공부했었지. 행정청이 뭐 허가니 면허니 내주면서 일방적으로 붙일 수도 있고 상대방하고 미리 뭐 부담 뭐 붙이기로 미리 약속을 하고 허가하면서 붙일 수도 있다. 그 얘기 아까 확인한 거고. 자, 11번 보면은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 처분한다 그러지? 이건 말 그대로 인가입니다. 응? 재량행위야. 그렇기 때문에 역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뭘 기부해라. 붙일 수 있다. 그러면 자, 정리하면
기속행위는 원칙적으로 못 붙이는 거고 특별한 규정이면 재량행위는 붙일 수 있는 게 원칙인데 법에 근거 없어도. 근데 붙일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붙일 때는 또 아까 상대방이 실현 불가능한 걸 단서로 붙인다든지 법에 어긋나는 내용을 단서로 붙이는 건 허용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부관의 한계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응?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행위만 붙일 수 있고 붙일 수 있는 행위라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지켜야 되는 게 있다. 응? 그래서 뭐 너무 당연한 내용이야. 응? 적법한 내용에 단서를 달아야지. 응? 또이 상대방이 이행 가능한 걸 단서로 달아야지. 그리고 여러 법원칙에 맞게끔 달아야지. 뭐 그런 내용이야. 뭐 쉽게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런 건 어떻게 될까? 야, 건축허가를 신청하니까 5층짜리 이 건축허가를 신청하니까 건축허가 내주면서 응? 엘리베이터나 계단은 설치하지 말아라. 말이 되겠어? 그럼 미치게는 어떻게 올라가라고? 그럼 결국 건축허가의 목적, 건축허가 실현 그 내용, 목적 실현 불가능하게 하는 단서 아니야? 이런 식의 단서 붙이는 건다 위법이야. 응? 그런 내용 그런 겁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자, 그러면 판례에서 몇개 알아보자. 응? 자, 판례 1번 중요하다. 자, 같이 읽어보면 우리 행정기관 공무원이 인허가 등 처분을 하면서 상대방한테 그 관련해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쳐도 응? 그러한 부관은 법치주의 원칙 등 여러 가지 헌법의 기본을 위해 비추어 여러 법원칙에 위반하지 않아야만 된다. 이런 얘기를 앞줄에서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당연한 얘기고. 그런데 밑줄 친 부분은 행정 처분을 하고 거기에 단서 붙여놓은 거 부관하고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수 없는 경우래. 그럼 그 부관 못 붙이는 거잖아. 붙이면 위법이 되는 거야. 그런데 행정기관도 알아. 아, 자기가 이거 저뭘 해주면서 거기다 단서를 붙이면 이게 관련 없는 단서를 붙인 거라서 위법이 된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그 행정기관이 안 해. 그 단서를 안 붙여. 안 붙이는 대신에 어떻게 한대? 응? 그 같은 어떤 제안을 벗어나 피해서 가기 위해, 응? 제안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하고 사이에 사법상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형식을 취했다면 이건 결국 법이 금지하는 걸 피해가서 결국은 다른 방식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거야. 이건 법이 금지하는 목적을 결국 우회적으로 달성하는 방식이야. 이거 법치행정원리상 허용될 수 없다. 응? 그러면 밑에 사건이 이름이 뭐야? 야, 거기 보니까 골프장 사업 승인 내달라고 신청했나 봐. 골프장 짓는 거 사업, 골프장 짓는 사업 승인해달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천시장이 골프장 사업 승인을 내주는데 단서를 붙였어. 단서를 붙이고 싶어. 뭐라고? 또 골프장 사업 승인 내주니까 뭐 시에다가 뭐돈좀 얼마 좀 기부해라. 응? 좋은 일에 써달라고 좀 기부 좀 해라. 너 골프장 사업 승인 신속하게 빨리 내주니까 좀돈좀 기부해라. 이렇게 단서를 붙이고 싶은데 그게 금지되어 있는 거야. 그거 관련도 없는 건데 뭐 땅을 기부해라, 뭐 돈을 기부해라. 이거 관련도 없는 거라 그거 붙이면 위법이거든, 분명히. 근데 돈은 기부 받고 싶고 그래서 꼼수를 쓴 거야. 어떻게 했어? 골프장 사업 승인은 아무 단서 안 붙이고 내줬다. 응? 사업 승인 내주고 따로 뭐야? 상대방이 그냥 그 골프장 사업 승인과 관계 없는 듯이 그냥 그 승인 받은 자가 나중에 별도로 시에다가 땅이나 돈을 좋은 일에 써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증하는 계약 방식으로 응? 이렇게 해서 결국은 받아낸 거잖아. 그러면 둘을 합치면 사실은 골프장 사업 승인 대가로 기부받는 거야. 근데 그거 승인 내주면서 기부하라고 단서 붙이면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피해가려고 아무 단서 없이 골프장 사업 승인은 내주고 행정적으로 그다음에는 그 승인 받은 자가 이제 그냥 좋은 일에 써주세요 하고 알아서 기증하는 형식으로 따로 이 사법상 계약, 민법상 계약 방식으로 기증했. 이거 위법이다. 그지? 결국은 결부시켜서 기부받고자 하는 거 아니야? 사업 승인 내주는 거하고. 그게 들통난 거야. 그래서 그랬다면 결국 뭐래요? 무효래, 이거.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이렇게 우회적으로 달성한 것으로서. 그죠? 1번 중시.
그다음에 2번은 딱 한번 시험에 써왔는데 거기 두째 끝에 보면은 야, 국민에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것, 납세 의무, 어떤 국민에게 세금 낼 의무가 발생하는 것, 법률에 의해서만 누가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된다. 응? 이게 법률에 의해서만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두째 줄 보니까 시장이 어떻게 했어요? 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를 해준대. 그러니까 아마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 받았던 A가 B한테 면허를 넘겨주는 거야. 양도하고 양수하는 거야. 그런데 지네들끼리 이제 양도 양수 계약 맺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이게 이제 그 서로 계약 맺고 운수사업 면허를 넘기는 거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거야. 그럼 행정위원이 신청을 받고 승인을 해줘. 승인을 해주면서 단서를 붙여서 뭐라고? 그 양수인, 운수사업 면허를 넘겨받는 자에게 지금 맨 처음에 운수사업 면허를 받아서 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던 A 업자가 안낸 세금이 있었나 봐. 안 내고 있었던 세금, 체납한 세금. 그런데 이제 그 운수사업을 B가 이제 인수하는 거지, 넘겨받는 거지. 근데 B한테 뭐래? 전 업자가 안낸 세금을 네가 내는 걸 조건으로 해서 그 넘겨받는 걸 승인해 준다. 그러면 인수받는 B라는 업자에게는 결국 행정기관이 뭐한 거야?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과한 거야. 근데 앞에 전제 조건이야. 어떤 국민에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려면 법률에 의해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납세 의무가 생겨날 수 있는 것, 오로지 그 방법에 의해서만 납세 의무가 생길 수 있는 거지. 행정기관이 멋대로, 응? 세금 낼 의무를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인가해주면서, 승인해주면서 전 업자가 안낸 세금을 또안낸 조건으로 내야 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해주는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지 마음대로 납세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응? 이렇게 한번 정도 시험을 쓰여서. 3번은 너무 쉬워서. 그지? 이건 진짜 인천시장이 했었던 일인데, 그 주택건설사업계 승인해달라고 신청을 받고 승인을 내주면서 아무 관련도 없는 땅 시에 기부해라. 힌트 단어 나왔지. 아무 관련 없는 땅. 응? 아무 관련 없는 토지. 주택건설사업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땅을 그냥 시에다 기부하래. 이거 뭐야? 위법이지. 당연히. 관련 없는 땅을 기부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4번을 보니까, 야, 4번도 중요해. 4번 뭐라고 돼 있어? 첫째 줄에 보니까 농수산물 도매시장 재지정을 해주면서 조건을 달았대. 그치?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인으로 지정을 해주면서 조건을 달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근데 그 중에 조건에 나중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지정을 해줬더라도 나중에 뭐야? 이걸 다시 철회하거나, 응? 뭐, 하더라도 일체 뭐 하면 안 된대. 소송 같은 거 해서는 안 된다. 그게 부재소 특약이잖아.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소송하는 거 포기할 수 있는 소송이 있고 포기 못하는 소송이 있어요. 내가 손해배상 청구 안 하겠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 그 다음에 형사 뭐 고소 같은 거 해가지고 처벌받도록 하지 않겠다. 형사소송 안 하겠다.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거는 합의해주고 하면 그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구를 폭행을 하게 됐어. 그럼 뭐해? 합의. 너나 돈 물어주고 합의. 그럼 각서에 뭐라고 써? 일체 이걸로 끝내고 민형사상 책임은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모든 법적 책임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 형사 책임 묻는 거. 형사소송은 우리나라는 국민이 제기하는 게 아니라 고소를 하면 검사가 이제 소송을 제기하도록 돼 있어. 그런 형사 책임을 일체 묻지 않다. 이거는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포기할 수 없는 권리로 보여요. 그런데 그럼 여기서 일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 이거는 그 속에 모두 포함됐다는 거예요.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지 않도록 한다? 그럼 법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권리를 포기하라고 단서 붙인 거잖아. 그게 문제가 된 거야. 그래서 거기
농산물 도매시장 법인으로 재지정하는 조건으로 일체 소송 못하도록 단서 붙인 거. 부재소 특약 부분 거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권리도 포기하겠다고 포함되는 건데 그거는 포기할 수 없는 권리를 포기하라고 단서 붙인 것으로서 위법. 응? 그 다음에 5번 판례도 공부해. 5번 판례는 봐. 내용이 뭔가 보세요. 거기에 보면 무슨 기선선망 어업허가라고 나온다? 기선선망 어업허가. 응? 이게 도대체 어떻게 고기잡이하거나 뭐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거기 들어있는 내용을 추정해 보건데 아마 한 척의 배가 이제 어업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척의 배가 하나의 선단을 꾸려서 어업하는 형태인가 봐. 그러니까 이제 뭐 큰 배가 있고 그렇지? 또 작은 배들이 내려가지고 뭐 그물도 이렇게 쭉 뺑들로 치고 또 잡아 올리면 바로 옆에서 작은 배가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얼음, 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막 운반한다든지 그리고 또 옆에는 또 불을 환하게 밝히면서 고기를 유인하는 그런 역할하는 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척의 배가 한 팀을 이루어서 어업하는 형태인가 봐. 그걸 아마 기선 선망 어업허가라고 부르나 봐. 응? 그러니까 어떤 이제 업자가 국민 입장에서 기선 선망 어업허가라는 걸 내달라 그래 신청이 들어왔지. 근데 행정이 기선 선망 어업허가를 내줬대. 내주는데 내주면서 단서를 달아서 뭐라고? 응? 대신에 뭐 운반선 그다음에 등발키는 등선 이런 거는 사용하면 안 된다. 그치? 아 그럼 웃기잖아. 원래 기선선망 어업허가 그게 그 운반선 등선도 이게 다 한 팀이 돼야 이게 기선선망 어업허가가 되는 건데 어업이 되는 건데 그런 거는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뭐야 기선선망 어업허가를 내준다고 했지만 사실상은 안 내주는 거나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주된 행위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하는 거야. 응? 아까 내가 예를 든 것처럼 5층 건축허가 내달라. 아, 더 심하다. 50층 건축허가 내달라. 아, 50층 건축허가 내줄게.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안 돼. 이런 건 똑같지. 응? 이거는 주된 행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주된 행위의 본질적 효력을 해치는 내용의 부관이라 이건 허용될 수 없는 부관이다. 응? 위법이라고 판단한 거. 응. 뭐 그 정도 봅시다. 응?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가서 8번 판례가 또 중요하네. 8번 판례. 자, 분석을 해보자. 행정기관이 수익적,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이익 주는 조치를 하면서 거기다가 부담을 붙여놨대. 그지? 단서. 부담을 붙여놨는데 그 단서 붙여놓은 부담이 위법하게 붙여진 거냐 아니냐는 어느 때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래. 그치? 뭐 허가를 내주면서 의무 덧붙여놨어. 그러면 그 의무 덧붙여놓은 부담이 위법하게 붙여진 것인가 아닌가는 허가를 내줄 당시에 그 당시에 법에 맞는가 즉 처분할 당시에 법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 판단하는 거래. 응? 일단 전제 조건 처분 당시. 그러면 두 번째 줄 중간 보면 행정위원이 허가 같은 거 내주면서 부담을 붙였는데 그거 허가 처분에 내줄 당시에 법에 맞는 거야. 둘째 줄 그 얘기잖아. 처분할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뭐야? 부담 붙여놓은 게 적법이었대. 응? 두 번째 줄 부담을 붙여놨는데 허가 내줄 당시에 법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허가 처분이 있고 난 후에 법이 바뀌었어요. 응? 둘째 줄 때 처분이 있고 난 후 뭐야? 셋째 중간에 근거법령이 개정돼서 바뀐 법에 따르면 어떻게 돼? 더 이상 뭐 이렇게 조건이나 부담 붙일 수 없도록 법이 바뀌었대. 그렇게 되더라도 어떻게 된대요? 응? 그것만으로 곧바로 이미 붙여진 부담이 위법이 된다든지 그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 건 아니다. 왜 그래? 그렇지. 허가 처분 처음에 나갈 당시에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위법료 판단을 허가 처분 내줄 당시에 부담 붙이는 게 적법이면 특별한 일 없는 계속 적법인 거야. 나중에 법이 바뀌어서 뭐 부담을 못 붙이도록 바뀌었건 뭐 하더라도 그거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처분 당시 기준으로 적법이면 되는 거니까. 응? 다만 이제 행정청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야 이게 나중에 법 바뀌어가지고 부담 붙여놓은 게 좀 이제 현실하고 안 맞게 됐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야? 그
부담을 다른 내용으로 바꾸자, 응? 아니면 이걸 없었던 일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별도의 조치를 할 수는 있어도 그게 바로 위법이 되고 이미 붙여놓은 게 바로 위법이 된다든지, 응? 자동적으로 바로 효력이 소멸하는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중요. 시험은 결국 이제 첫 번째 줄은 문제를 안 내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위법인지를 판단하는 거다. 이건 안 내. 그럼 두째 줄부터 내는 거야. 처분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부담 붙여놓은 게 적법이었다면, 응? 구에 나중에 사정 변경해서 법 바뀌고 해가지고 부담을 붙일 수 없게끔 이렇게 법이 바뀌었더라도 영향 안 받고, 이미 붙여놓은 부담이 위법으로 바로 된다든지 효력이 자동 소멸하는 건 아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 알아두고. 그래서 똑같잖아. 그 밑에 보니까 또 밑줄 친 거 어떻게 돼?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곧바로 그 협약의 효력. 그 협약이 뭐였냐면 무슨 부담을 붙이기로 합의한 거 있잖아. 상대방하고 미리 협약으로 어떤 부담 붙일 건지 미리 정하고 나중에 처분하면서 부담 붙일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나중에 그 처분할 당시로 이게 똑같은 거야. 처분할 당시로 그 협약을 하고 그에 따라서 부담 붙이기로 한게 적법이었다면 나중에 법 바뀌어가지고 부담 붙일 수 없게 돼도 그 협약의 효력, 그에 따라 부담 붙인 거 바로 소멸하는 건 아니다. 무효화되는 건 아니다. 그러므로 그 밑에 구체적인 사건. 자, 고속도로 관리하는 관청이. 그죠? 고속도로 바로 옆 길가에 땅 속에 뭐 묻도록 허용해? 송유관 묻는 거 허가 신청이 들어왔어. 그래서 업자한테 송유관 묻는 거 허가해줘. 허가해주면서 단서 붙였어. 뭐라고? 무슨 단서 붙였어? 이거 송유관 묻어놓은 거 나중에 파서 딴 데로 옮길 때는 옮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있잖아. 누가 부담하도록 한다. 그럼 상대방 업자가 파서 옮기는 비용은 업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그리고 단서를 붙였어. 그거 처음에 송유관 묻는 거 허가할 때그 당시에 법을 기준으로는 그 문제 없는 거야. 적법이야. 근데 나중에 법이 바뀌었어. 뭐로 바뀌었어? 이제 송유관 묻는 거 고속도로 관리하는 관청으로도 허가받을 필요가 없게 바뀌었대. 응? 그치? 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 송유관 매설 허가 받을 필요 없도록 법이 바뀌었대. 그렇다 그래도 어떻게 돼? 이미 그에 앞서 바뀌기 전에 법에 따라 붙여놓은 단서 그것만으로 자동 위법이 되거나 바로 효력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거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응?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그 협약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하는 거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중에 법 바뀐 거에 하더라도 그게 관련 없는 부관을 붙인 거다 해서 부당 결부 금지 원칙 위반이 바로 되는 것도 아니다. 왜냐면 제일 첫째 줄 출발점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데 처분이 행해질 당시에 법을 기준으로 적법이라면 그 후에 법 바뀌고 뭐 했다 해도 그 위법 여부에 영향 안 받는 거야. 효력에도. 응?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괄호 2번 또 무슨 주제가 나왔어요? 시간적 한계. 그러면 시간적 한계라고 사후 부관, 부관의 사후 변경 허용되느냐. 이게 이제 주제지.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따지면 두 가지예요. 지금 이 제목에서 보면. 자, 사후 부관이라는 말은 뭐겠어? 행정기관이 허가 같은 거 이렇게 상대방한테 이제 신청을 받고 허가 같은 걸 내주면서 원래 이뭐 조건이니 기한이니 부담이니 단서는 허가를 내주면서 그때 붙여야 되는 거예요, 원래. 동시에. 허가를 내주면서 붙이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떻게 돼? 허가를 내줄 때는 아무 단서 안 붙이고 내줬어. 깨끗한 허가를. 그지?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 야, 거기다 이런 단서 좀 붙이자. 나중에 추가해서 단서를 붙이는 거, 이거를 사후 부관이라고 칭할 수 있고. 두 번째, 부관의 사후 변경은 어떤 거겠어? 행정기관이 허가 내주면서 단서 달고 내줬어. 내줬다가, 야, 나중에 사정 달라서 변경이 됐으니까 애초에 단서 붙였던 것좀 이렇게 변경하자. 이게 변경하는 문제. 엄연히는 다른 거지. 근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새로이 붙이거나 바꾸는 거, 응? 이건데, 우리 그럼 일상생활에서 봐. 애한테, 그죠? 게임기 사달라고 조르니까 그냥 아무 단서 안 붙이고, 그래, 게임기 사줬어. 사줘놓고 보니까 게임만 죽도록 하네. 공부는 안 하고, 응?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겼어.
그래서 안 되겠다. 뒤늦게 단서를 붙여. 너 뭐야 성적 떨어지면 게임기 박탈할 거야. 철회권 유보를 나중에 붙여. 응? 그러면 이거 그러면 애가 뭐라 할까? 아니 맨 처음에 게임기 사줄 때는 그런 거 단서 안 붙이고 깨끗하게 그냥 사줘놓고 이제 와서 왜? 응? 그 저기 뭐야? 응? 성적 떨어지면 게임기 뺏는다고 왜? 응? 그 뒤늦게 단서 붙이냐? 반발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원칙은 이 단서 붙이는 거 부과는 주된 행위를 할때 같이 붙여서 내보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게 나중에 별도로 붙이거나 이미 붙여놓은 거를 다시 박탈, 아주 변경하는 게 허용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야. 네. 그런데 결론은 어떻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통상의 판례야. 그래서 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셋째 줄, 어느 때가, 그러니까 두째 줄부터 원칙은 나중에 부관을 붙이고 이런 건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셋째 줄 보니까 어떻게 된대? 법에 규정이 있거나, 응? 법에 규정이 있으면 항상 허용돼. 아니면 어떻게 돼? 상대방이 받아들여, 동의. 아니면 또 어떤 때? 사전에 나중에 이렇게, 나중에 붙이거나, 나중에 사정 변화되면 바꾸자. 미리 행정위원이 미리 단서 붙여놨어. 그런 내용으로. 그래서 사전에 유보해놓은 경우, 그지? 뭐 이런 경우 등에는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원칙은 안 되는 거로 보는 게 맞는데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우리 대본 판례 시험에 주거라 나오는 게 1번입니다. 1번. 1번은 뭘 말하는 거지? 첫째 줄 끝에 두째 줄 앞머리에 뭐 나왔어요? 부관의 사후 변경, 그지? 그 이거는 변경하는 거니까 이미 부관을 처분하면서 붙여놓은 거지. 붙여놨다가 나중에 바꾸는 거. 응? 나중에 사정 바뀌었다. 좀 변경하자. 어느 때 허용된대? 자, 키워드로 따면 네 가지 경우에 허용된대요. 법령에 정해져 있거나, 법령, 그다음에, 미리 나중에 바꿀 거라고 미리 유보로 해놨거나, 미리 유보. 세 번째는 동의. 바꾸는 거에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허용되는 게 이제 보통인데 하나 더 추가한대. 어떤 거? 사정 변경. 키워드. 짧은 말로 사정 변경. 네? 그래서 사정 변경이 일어나서 애초에 부관 붙여놓은 걸안 바꾸면 뭔가 행정 목적 달성할 수 없게 중대한 지장이 생기고, 그지? 그럴 때 허용될 수 있대. 그래서 총괄적으로는 네 가지 경우 허용된대. 원칙은 앞에 세 가지 경우, 네 예외적으로 추가적으로 사정 변경이라는 사유도 인정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응? 이거 아주 잘 나옵니다. 그다음에 우리 2번도 공부해. 2번을 보면 거기 첫째 줄에 뭐냐면 재활용 자원화 시설 민간 위탁 대상자로 선정. 응? 이게 이제 행정 처분이야. 그러니까 무슨 저 재활용 그러니까 우리 쓰레기 버리는 것 중에 응? 재활용하는 거 있잖아. 응?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이거 원래 시가 민간업자를 선정해서 그자한테 이제 그 시에서 발생하는 그런 재활용 응? 그 물품을 이제 자원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자로 선정을 해준대. 선정 처분하는데 이건 아마 시가 뭐 보조금도 주고 이러겠지. 그러니까 이제 특허야. 응? 근데 선정을 해줄 때는 무슨 단서를 붙였대? 민원이 없을 것, 요거 하나만 선정해주는 조건으로 내세웠대요. 그죠? 그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대요? 주민 동의서를 받아와야 된대. 응? 이걸 아주 그냥 거칠게 말하면, 동네에 뭐 한다? 고물상 영업 허가를 내주는데, 고물상 영업하려면, 맨 처음에는 단서가 뭐만 붙었어? 민원이 없으면 허가해준다. 민원 제기가 없으면. 그랬다가 나중에 주민 동의서까지 받아오라고 요구를 했어. 그죠? 예. 네. 그랬더니, 이제, 업자가 반발하면서, 아니, 맨 처음에는 민원이 없으면 허가 내준다고 해놓고, 왜 주민 동의서까지 또 받아오라고 요구하느냐? 하면서, 그거는 위법으로 싸운 거야. 그래서 두째 줄에 보래. 응? 두째 끝에 법원이 뭐라고 했어? 이거는 부관을 나중에 바꾼 거라고 봤어요.
응? 부관을 사후에 변경한 거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제 1번하고 연결해봐. 판례 1번. 사후 변경은 어느 때 허용되는 거야? 법에 규정이 있을 때. 미리 유보해 놓은 경우. 상대방 동의하는 경우. 그리고 특별한 뭐 사정 경위 생겨서 이거 없으면 주된 행정의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뭐 이런 거잖아. 그럼 봐. 법에 규정도 없대. 미리 유보도 안 해놨고. 상대방은 동의 안 했겠지? 그렇게 싸우겠지? 그리고 뭐, 네 번째, 그것도 해당 안 된대.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 안 하면 이건 사후 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거지. 행정청이 나중에 내세운 그 요건은 그건 따질 필요가 없어. 앞에 민원이 없을 것. 이것만 갖췄다면 허가 내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지? 예. 아니면 이미 그것만을 갖췄다고 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나중에 또 그 주민 동의서 이거 요구하고 그거 안 갖고 왔다고 이미 내준 허가를 철회하거나 이것도 다 위법이 되는 거지. 그지? 예,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그 정도로 하죠. 그 다음에, 예, 291쪽에 뭐, 부관의 하자와 권익구제라는 항목이 있어요. 응? 하자는 보통 우리가 하자란 말은 흐, 우리말로 하면 한자는 한자, 하자는 한자 말이고,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흠. 그러면 이 꼴은 뭐야? 이게 법적 요건 못 갖춘 거야. 응? 그럼 우리가 앞에서 뭐 했어? 부관의 한계. 아, 법에 적합한 내용으로 해야 되고, 그죠? 뭐 그런 거잖아. 그지?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아까 기속행위에는 기속행위로 정해진 경우는 법에 부처된다는 규정 없으면 못 붙이는 거고 재량행위로 돼 있을 때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 내용으로 뭐 실현 가능하고 이런 내용으로 붙여야 되고 그지? 재량행위라도 성질상 붙일 수 없는 거에는 붙이면 안 되고 뭐 이런 요건을 잘 지키면서 붙여야 되는데 그런 걸 위반한 경우에 이제 하자가 있지. 응? 그 부관에 하자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 부관은 위법 정도에 따라서 무효인 부관이 될 수도 있고 일단은 효력이 있다가 결국은 권한가증관이 취소한다 해서 취소돼서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얘기야. 그건 논점 그냥 넘어가야 돼. 그러면 뒤로 가.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부관이 무효인 경우이지 방괄호 1번 거기 중요한 논점 하나 있어요. 부관이 무효인 경우에 하나 논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구조를 분석해 보면 이거지. 원래 이제 주된 행정행위가 있겠지. 허가니 면허니, 응? 주된 처분 행정행위라고도 하고 처분이라고 주된 내용의 처분 내지 행정행위가 있겠지. 허가 면허 그러면서 여기다가 조건 기한 등 부관을 붙여놨겠지. 그런데 요 부관 요 여기 단서 붙인 게 이게 위법이 있는 거야. 응? 이게 위법으로. 위법도 아주 중대명 심해서 이게 무효라면 위법으로 무효라면 응?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일단 이거는 무효로 와. 근데 이제 문제는 요것만 무효로 돼서 없던 거로 되고 요거는 그대로 효력 있는 거로 남아 있는 건가? 이게 문제야. 응? 요게 무효면 주된 내용의 허가 면허까지 다 무효가 되는 건지. 응? 아니면 부관만 무효로 되고 아무 단서가 안 붙여진 허가 면허 로 남게 되는 건지 이게 문제란 말이야. 응? 자, 여기에 대해서 뭐 이런 설 저런 설이 있으나 자, 둘째 줄부터가 중요하다. 이게 통설과 판례 입장이야. 어떻게 된대? 부관이 이제 출발점은 이 부관이 무효인 경우지. 부관이 무효인 경우 원칙은 뭐만 무효가 되는 걸로 봐. 부관만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주된 행위는 영향 안 받고 그대로 유효한 거로 보는데 단 둘째 그때 예외 어느 때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로서 응? 이게 중요해. 부관이 주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야. 그럼 달리 말하면 본질적이고 중요한 요소라면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이 단서를 안 붙이고는 허가니 면허니 주된 내용 행위 안 했을 것으로 인정될 만큼 이 단서가 주된 행위라 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야. 이럴 때는 이 부관이 잘못돼가지고 무효로 돼버리면 주된 행위까지도 다 무효로 봐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부관이 주된 행위의 무슨 요소?
본질적 요소라면. 그런데 그 부관이 무효라면, 무효로 인정된다면, 그러면 뭐인데? 주된 행위까지 영향을 받아서 전부 무효가 된다. 결론은. 응? 그러니까 주된 행위까지 영향을 받는 경우는 부관이 주된 행위라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요소일 때 한해서만. 반대로 얘기하면 부관이 주된 행위라에 있어서 뭐 본질적이고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면 부관만 무효로 돼버리고 주된 행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로 보는 건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중요. 관련해서 판례 다음 페이지 보니까 판례 1, 2번이 나와요. 아주 중요한데 1번 어떻게 돼요? 도로 점용허가 신청을 받고 행정위원이 도로 점용허가를 내준대. 그런데 상대방이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줬대요. 응? 행정기관이. 이 점용기간이 부관이지. 상대방 도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점용할 수 있다라고 기간을 정해준 거지. 이 기간은 말 그대로 하면 기한이야. 근데 기간이란 건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양쪽 시점을 정한 거라 시작 시점은 시기를 설정해 놓은 거고 끝나는 시점은 종기를 붙여 놓은 거고 그래서 그걸 둘을 합쳐서 기간이라고 하는 거야. 어느 시점과 시점 사이, 그지? 부관. 점용 기간은 부관의 한 종류로서 기한인데, 근데 이 점용 기간, 기한 붙임에 있어서 위법이 있대요. 그죠? 응? 근데 이 점용 기간은 주된 행정행위인 도로 점용화를 내주는 데 있어서 본질적 요소에 해당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조금 아까 배운 논리대로 하면, 아니, 부관인 점용기관이 주된 행위인 도로 점용화에 있어서 본질적 요소라면, 그러면 이 점용기관인 부관을 붙인 데 위법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 주된 행위에도 영향을 미치겠지. 주된 행위도 위법이 돼버린다는 얘기지. 응?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는 부관인 점용기관은 주된 행위인 도로 점용의 본질적 요소다 이거야. 따라서 부관인 점용기관에 위법이 있다면 주된 행위인 도로 점용까지 전부 위법이 된다. 응?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면 부관만 위법으로 무효가 되거나 끝나는 거지. 응? 그래서 2번도 마찬가지지. 2번도 똑같은 논리니까. 응?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에서 허가기간, 부관의 허가기간은 본질적 요소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논리니까 다 공부해두고. 주로 1번이 많이 나오는데, 1번이 같은 논리. 그 다음에 쌍가로 3번. 하자 있는 부담과 그 이행으로 인한 사법상 법률행위 효력. 응? 자, 우선 동그라미 1번. 우리 판례에 따르면 부관인 부담은 이제 의무 덧붙여놓은 거 아니야? 근데 의무 덧붙여놓으니까 상대방이 부담으로 붙여진 의무를 이행을 한 거야. 이행을 해서 행정기관하고 뭐해 무슨 뭐 계약을 맺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사법상 매매계약 같은. 자, 부담을 이행하느라고 무슨 증여계약, 매매계약 등 사법상 법률행위를 한 거는 그 뒤에 이행행위인 법률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 보고 효력을 별개로 따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1번 예, 아래 두고 내가 다시 설명할게. 2번은 어떻게 될까? 판례는 부담 붙여놓은 의무 이행함으로써 상대방이 사법상 매매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했다면 이거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하고는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효력도 별도로 별개로 따지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한 문장 있죠? 그러므로 따라서 셋째 줄 부담 붙여놓은 게 나중에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그것을 부담을 이행한 뭐야 사법상 법률행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국가에다가 부담을 이행하느라고 사법상 계약을 해서 뭘 기부했거나 뭐 이런 거라고가 있더라도 그게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국가가 그에 따라 받은 돈이나 땅도 부당, 자동 부당이 되게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거지. 자, 행정기관이 무슨 뭐 했다고 치까 뭐 허가니 면허니 주된 내용의 행위를 했어. 허가니 면허니 주된 행정행위를 하면서 자 여기다가 뭐라고 되냐면 뭐 돈이나 토지나 금전 돈을 또는 땅을 기부해라 부담을 붙여놨어. 응? 이거와 관련돼서 오늘 기부해라 한 거야. 응? 부담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상대방 뭐 했어? 이걸 이행을 했어요. 기부하라고 의무가 덧붙였기 때문에. 그래서 기부하는 계약을
맺었어요. 응? 그래서 뭐 시나 시하고 이거 자기 땅을 뭐 기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든지. 근데 요 기부 계약은 요거는 성격이 사법상의 계약 맺은 거래. 응? 무슨 계약 맺은 거래. 이렇게 해서 이제 기부가 됐잖아. 응? 그렇지? 그러면 기부하기로 계약 맺고 이 땅이나 돈이 이제 시의 재산으로 넘어갔어. 넘어가 있는 상태야. 응? 그런데 나중에 뭐가 된 거야? 이게 토지 기부해라. 이 부담이 뭐가 돼 버렸대? 이게 무효로 판명이 났다는 거야. 응? 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서 무효. 그죠? 그럼 무효로 되면 이것도 자동 무효가 되나 이거지. 이거를 이행하느라고 기부 계약 맺은 이 사법상 계약도 자동 무효가 되냐? 당연히 아니라는 거야. 이게 무효가 됐다 해서 이게 자동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이거는 이거하고 이거는 효력을 별도로 판단해야 된다. 응? 따라서 이게 자동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일단은 효력이 있는 거고. 다만 상대방은 자동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서 상대방은 어떻게 할 수 있대? 이거 기부 계약이 이거 문제 있는 계약이다 하고 민사소송 싸울 수 있대. 그러면서 왜 문제 있냐? 이거 기부해라는 이 부담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서 그게 거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행하느라고 계약한 것도 문제 있다.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이걸 싸워서 이 계약을 무효로 판결을 받든가 해야지. 이게 무효라고 해서 자동 무효가 되는 건 아니래요. 응?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동 무효가 되면 국가에 기부됐던 금전이나 토지는 국가가 아무런 법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 돼서 바로 부당이득으로 이제 인정이 될 텐데 바로 되는 건 아니래. 응? 이 계약이 어떻게 해야 돼? 사법상 계약이. 응? 무효되거나 취소가 돼야 기부됐던 토지나 금전이 국가의 부당이득이 되고 상대방은 이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돼. 이게 효력이 부정이 먼저 돼야 국가가 부당이득 반환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야. 응? 자, 요게 곧바로 이게 무효가 되는 거야. 자, 우리 말로 얘기해 보자. 밑에 판례 1번. 두째 줄여 보니까 판례 1번 중요한데. 자, 어떤 행정 처분을 받은 사람이 행정 처분에 뭐가 붙어 있어? 부담이 붙어 있어. 뭐 기부하라. 응? 그죠? 두째 줄 1번에 두째 미줄친 부분. 어떤 뭐 허가니 면허니 처분을 받은 사람이 거기다가 행정기한이 붙인 뭐 기부하라 이런 부담이 붙여져서 그 부담을 이행하느라고 사법상의 매매계약 무슨 기부계약 이런 사법상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애초에 붙여진 그 부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 사법상의 매매행위를 하게 만든 원인이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했을 뿐이므로 이는 이 사법상 계약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는 건 별개로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기부 계약, 사법상 계약 자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응? 그러니까 이게 잘못돼서 이거 계약을 맺게 됐으니까 이 계약 취소해달라 민사소송으로 이렇게 싸울 수 있게는 되더라도 이게 위법이 있다고 자동 이게 무효가 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응? 그래서 핵심으로 하면은 자, 그래서 밑에 또 넷째 줄. 자, 부담 붙여 놓은 걸 이행하느라고 사법상 매매 등의 사법상 법률행위 한 것은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행위이므로, 그죠? 그 부담의 불가증명 문제와는 별도로 법률행위가 사유질서 위반이나 강행중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봐 법률행위 효력력을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담이 위법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 위법으로 무효화된다 해서 이게 자동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다만 이거는 이게 이제 이걸 하게 된 원인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잘못돼 있어서 이런 행위를 했으니까 이거를 취소해달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서 주장을 해서 별도로 민사소송을 해서 취소를 받든가 이렇게는 할 수 있어도 별도로 취소를 받아야 이것도 효력이 없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게 무효였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자동 무효되는 건 아니다. 이게 무효였다면
이게 무효였기 때문에 이걸 이행하느라고 계약 맺은 것도 이제 무효니 취소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어도 주장을 해서 이걸 취소받거나 무효화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한 자동으로 무효화되는 건 아니다라는 게 이 판례의 핵심이에요. 응? 그래서 1번이 그 위에 문장들하고 연결된 거로 아주 중요한 판례. 응? 자, 그러면 3번 판례는 어떤가 보자. 3번 판례는 어떻게 돼요? 무효인 건축허가 조건, 무효인 조건을 유효한 것으로 믿고 토지를 증여했대. 국가에다가 토지를 넘겼대. 그지? 그러니까 상대방 토지 소유자가 무슨 그 무효인 조건이, 건축허가 내주면서 행정위원이 뭘 조건을 달았나 보지? 근데 그 조건을 유효한 거로 믿고 국가에 땅을 기증한 거야. 그랬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대? 그거는 그 증여를 하게 된 이유에, 증여를 하게 된 원인에 착오가 있었을 뿐이고,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야? 그 증여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되는 건 아니야. 응? 그러니까, 응? 바로 이 사람이 자기가 땅 넘겨준 거, 국가의 소유권 넘겨주고 등기했던 걸 바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 민사소송으로 해가지고 뭘 해야 돼? 아, 먼저 이 증여 계약을 취소를 먼저 받아야 돼요. 민사소송으로 증여 계약 맺은 거가 이 잘못된 그 착오가 있어갖고 이렇게 증여 계약을 맺게 됐으니 증여 계약을 민사소송으로 싸워서 취소를 먼저 받고 그 취소가 돼야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해달라. 그러니까 국가의 소유권 넘기고 등기 됐단 말이야. 법원 등기부에 이 국가 땅으로 등기가 돼 있어. 그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바로 청구 안 되고 뭐 해야 돼? 증여 계약을 먼저 취소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아까 동기에 착오, 이게 저 유효한 것으로 조건 믿고 증여계약 했다 해서 증여계약 자체가 바로 효력이 없는 거 아니야? 효력이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증여계약 자체를 먼저 취소를 받고 그러고 나서 등기 말소해달라고 청구를 해야지. 바로 등기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러면 유사한 거 밑에 더 다음 페이지 4번 판례 보면 어떻게 돼? 토지 소유자가 기부하라는 부관을 이행하느라고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증여 기부 계약한 경우 그 기부하라는 부관이 처음부터 당연 무효였다든지 아니면 권한 가증에서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은 토지 소유자는 그 부관을 이행하느라고 한 증여 계약이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증여 계약을 마음대로 취소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먼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제 조건 두 번째 끝에 부관이 당연 무효로 인정되든가 아니면 그 부관이 먼저 취소가 되고 난 이후에 응? 부관이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이상은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만 갖고 자기의 증여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할 수는 취소할 수는 없다는 거야. 먼저 부관이 어떻게 된다고? 무효로 인정되거나 취소가 되고 나서 그거를 이제 무효였다 또는 이미 취소가 됐다 이걸 내세워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뿐. 응? 그게 아직 안된 상태에서는 바로 취소할 수는 없다. 응? 그런 전제. 하여튼 이건 조금 어려운 게 들어가고 1번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응? 자, 우리 부관의 마지막 논점은 자,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어업면허 내달라고 신청을 했어. 그때 행정위원이 그래, 신청한 대로 어업면허를 내준다. 어업면허 내주면서 근데 단서를 달았어. 뭐라고 달냐면 그 면허 유효 기간을 설정을 했어. 그 유효 기간을 이게 이제 기한 붙인 거지. 면허 유효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면허 효력 인정한다. 유효 기간 1년으로 한다. 응? 단서를 달았어. 두 관을 붙였어요. 근데 이 어업면허 받은 상대방 분이 열받아.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10년씩 면허를 내줬어. 근데 왜 나만 1년이야, 짧게. 어이씨, 불평등해. 응? 그래서 평등원칙 위반되게 짧게 나한테만 줬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불만이 없어. 일단 어원면허를 내준 것 자체는 불만이 없어. 불만은 어디에만 있어? 나만 왜 짧게 1년이냐? 응? 요것만 불만이 있어. 이럴 경우에 상대방은 어원면허 받은 거는 놔두고 나온 건 놔두고 요 뒤에 단서로 1년짜리 1년으로 한다고 요거 요 부관만 요게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요것만 요 어원면허 주된 내용 행위하고 따로 떼서 요것만 위법이니까 취소해라 하고 요것만 따로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요것만 취소시켜달라고 법원에 소송 낼 수 있느냐? 대상으로 삼아서. 이게 문제야. 그걸 우리가 쌍가루 4번에 방가루 1번이야. 방가루 1번. 응? 방가루 1번에 뭐라고 돼 있어? 제목이 독립쟁송 가능성이라고 했죠? 그게 바로 독립이 뭐야? 주된 내용의 행위하고 독립적으로 부관만 위법이니까 부관만 취소해달라고 송으로 다툴 수 있느냐? 응? 요게 부관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맨날 나이는 거야. 근데 우리 아까 이미 공부했어. 부관의 종류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것만 주된 행위하고 분리시켜서 독립적으로 다룰 수 있는 성질을 갖는다? 부담만. 그렇기 때문에 부관의 종류 중 부담만 주된 행위하고 따로 떼서 송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게 통서가 편한다. 사실은 시험은 간단한 거야. 그렇게 학자들의 견해는 무지개 많아. 근데 결국 우리 판례는 부담만. 응? 부담이 아닌 건 안 돼.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 어원면허 받은 사람 이것만 위법이라고 따로 떼 소송할 수 제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안 돼. 소송 내면 법원은 야 이것만 따로 대상으로 소송할 수 없는 것 같고 소송했다. 소송 제기 요건 구비하지 못했다. 재판 안 해줘요. 요건 못 갖췄다고 재판 거부해. 이런 걸 칵칵. 내용 검토도 안 해.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 사람 이거에만 불만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이것까지 전체다. 이 따로 분리될 수 있는 거로 안 본단 말이야. 그러면 어원면허 주된 내용 행위 어원면허와 유효기간 1년 통째로 묶는 거야. 이거 전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내야 돼. 전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내고.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전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내는데 이렇게 가능하니까 또 논란이 돼. 전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되 그 중에 일부만 위법이니까 그 중에 여기만 위법이 있으니까 이 부분만 취소하는 판결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체를 대상으로 돼 전체를 다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든지 어떤 쪽으로 해야 되는지 여기가 또 달라져요. 응? 자 일단 그러면 부담만 독립쟁송 가능하다 하는 얘기는 전체 중에 이 주된 내용이 플러스 부담 중에 부담에 해당하는 부분만 따로 떼서 그것만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고 송 대상으로 삼고 그것만 취소해달라고 송 주장하는 거 그건 가능하다. 부담만은. 그렇지? 그런데 그래서 거기 1번 첫 번째 다수절 판례 나오는데 판례를 공부하세요. 판례를 보면 어떻게 된다고? 동그라미 1번 부담만은 응? 주된 행위와 분리하여 소송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걸 뭐라 그래? 전체 중에 일부만 떼서 일부만 위법이니까 일부만 취소시켜달라고 소송하는 그런 형태를 좀 어려운 말로 진정 일부 취소 형태래. 응? 부담에 대해서는 진정 일부 취소송으로 형식으로 소송을 다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진정 일부 취소송 무슨 뜻인지 이해됐어요? 전체 중에 일부만 떼서 그 일부만 취소시켜달라고 소송하는 거. 그런 형식을 진정 일부 취소송. 하지만 동그라미 2번 부담 이외의 부관. 그럼 뭐 아까 우리 공부한 거 조건, 기한 등등 이런 거. 부담이 아닌 종류의 부관은 어떻게 해야 된대? 주된 행위하고 따로 떼서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따로 뗄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된대? 응? 응? 첫째, 두 번째 줄 끝에 뭐 해야 될래? 전체 주된 행위 플러스 부관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법원에다가 어떻게 해야 된대? 전체 다 취소해달라고 청구해야 된대. 응? 전체 다 취소해달라고 청구해야 된대. 그래서 전체 다 대상으로 해서 전체 다 취소해달라고 청구를 하든지 한 가지 두 번째 방법이 또 하나 있대. 어떻게 하네? 셋째 줄에 행정 자, 이 어원면을 행정기관에게 뭘 요구해? 야 이거 면허 유효기간 1년 이거 잘못 붙인 거니까 행정기관한테 야 이거 저 남들하고 똑같이 10년짜리로 해서 다시 해주든지 응?
아니면 이걸 이런 단서 안 붙이고 그냥 어원명을 내주든지 제대로 된 어원명으로 다시 바꿔달라 행정기관에 신청을 하고 행정기관이 그걸 거부하면 그 거부한 조치 갖고 소송으로 싸우래. 그래서 세제줄에 행정청에 부관이 없는 또는 제대로 된 부관을 붙인 처분으로 바꿔달라고 신청을 한 다음 행정기관이 그것을 거부하면 그 거부한 조치를 소송 대상으로 취소시켜달라고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판례에 따르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쓰래. 그럼 판례에 따르면 안 되는 방법은 뭐야? 안 되는 방법은 자 이건 놔두고 이것만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고 소송 내는 거 안 된다. 그다음에 또 안 되는 거 전체 다를 소송 대상으로 삼되 그 중에 이 부분만 위법이니까 이 부분만 취소시켜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안 돼. 판례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돼? 전체 다를 대상으로 전체 다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든가 아니면 행정청한테 먼저 야 이거 잘못된 단서 붙였다 제대로 된 거 다시 해줘 신청을 하고 그걸 거부하면 그 거부한 행위를 갖고 소송으로 싸우든가 이 방법을 쓰라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좀 더 분석하면 우리 학자들은 다수의 학자들은 뭐라 하면 이거 지금 부관인데 이게 뭐라 그랬지? 부담 아니라 그랬지. 부담 아니고 뭐라고? 조건이야. 부담 아니다. 부담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돼? 다수 학자들의 입장을 부연상. 다수 학자들은 이거 어원면허 플러스 조건까지. 응? 전체를 소송 대상으로 해야 된다. 전체를 소송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한 거야. 그 다음 얘기가. 학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전체 다 소송 대상으로 하고. 전체를 다 취소해달라고 할 필요는 없고. 그 중에 뭐야? 그중 일부인 뭐만? 부관만 위법이니까. 부관만의 취소를 청구. 부관만 취소시켜달라고 청구. 어? 이렇게 할 수 있대요. 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전체를 소송 대상으로 삼되 그 중에 일부인 부관만 취소시켜달라. 이런 식으로 청구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부진정 일부 취소소송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응? 그러면 다수 학자들에 따르면 어떻게 돼? 부담이 아닌 나머지 종류의 부관의 위법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주된 행위까지 전체를 다 소송 대상으로 하되 취소는 그 중에 일부인 부관만 취소하는 판결을 해달라 이렇게 주장하면 소송할 수 있대. 부진정 일부 취소. 근데 판례는 어떻게 된다고? 판례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된대 안 된대? 이런 방식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전체를 다 소송 대상으로 삼고 응? 전체를 다 소송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부관만 그중 일부인 부관만 취소시켜달라. 이게 안 된대. 그런 주장. 어떻게 해야 돼? 전체 다 취소. 응? 전체의 취소. 전체 다를 취소해달라고 취소를 청구해야만 한다는 거야. 응? 여기가 학자들의 입장하고 전체 취소를 청구해야만 한다. 이게 판례야. 어디가 차이가 나는 거야? 여기지? 끝부분. 그러니까 판례에 따르면 전체 다를 세상으로 그중에 일부인 부관만 취소해달라는 이런 식의 주장.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 이거 인정한대요? 안 돼요? 안 한대. 이거 안 하는 거지. 판례는.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란 형태로 응? 이거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여기 나왔잖아요. 이런 방법을 쓰든가 아니면 어원면을 발급했던 행정위원에게 제대로 된 처분 다시 해줘. 신청하는 그걸 안 들어주면 거부한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 내든가. 응? 방법 중에서. 이 부분이 시험에 매우 중요한 방법. 우리 판례로 확인해보면 판례 1번 네, 중요합니다. 자 첫째 줄에 부관은 그 자체가 독립성이 없는 게 원칙이지. 그 자체는 주된 행위가 있어야 붙여지고 주된 행위가 없으면 같이 따라 없어지는 것으로서 주된 행위하고 붙어 다니는 거야 원래. 네? 그래서 부관은 그 자체가 독립성이 없는 거라 부관만 따로 떼서 소송하고 이런 게 안 되는 거다 원칙이. 그런데 부관 종류 중에 유일하게 부담만은 그 자체가 이제 국민한테 무슨 주된 행위하고 관련이 있는 이제 의무를 덧붙여서 주된 행위 플러스 의무 그러니까 이제 부관의 일종으로 보지만 그 자체 내용이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그래서 하명행위라는 성질을 갖는 거다. 그래서 거기 셋째 줄에 부관 중에서도 부담만은 다섯째 줄 끝에 부담만은 뭐래요? 응? 다른 종류의 부관하고는 달리 그 주된 행위하고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적인 요소는 아니고 그 운명이 주된 행위가 있어야 붙여지고 주된 행위가 없어지는 없어지면 같이 없어지는 그 존속이 본체인 주된 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응? 그러니까 부담만은 주된 행위와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닌 거로 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줄에 가면 부담만은 뭐야?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속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판례 2, 3, 4가 나오는데 2번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칠판에 예로 든 거지? 어업면허를 내주면서 행정위원이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했는데 상대방은 요 유효기간 1년짜리 요게 잘못됐다고 요것만 따로 떼서 취소시켜달라고 소문을 제기했는데 안 되는 거다. 판결이잖아. 그지? 이건 부담이 아닌 종류니까. 응? 그 다음에 3번 판례도 뭐야? 응? 3번 판례 아까 공부했잖아. 공유수면 매립한 땅의 일부를 국가의 소유권을 넘기라. 그죠? 귀속시키도록 한 거는 뭐래? 부관을 붙인 건데 부관의 종류 중 뭐래?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라고 하는 종류의 부관을 붙인 거다. 부담이 아니니까. 응? 상대방은 요 매립한 땅의 일부를 국가에 넘기라 이렇게 요 부분이 위법이라고 요거 취소해달라고 소문을 냈잖아. 근데 그거는 그것만 따로 떼서 소문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거다. 왜? 부담이 아닌 법이 정한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내용의 부과는 뿐이니까 부담이 아니니까 독립적으로 송대선을 삼을 수 없다. 응? 또 4번은 자 기부 체납받은 행정재산 사용 수익 허가를 내주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허가 기간은 얼마로 한다? 법으로서 행정위원회 사용 수익 허가 기간을 부관으로 붙였다 그러지? 근데 이것도 뭐야? 기한 붙인 거야. 부담 아니니까 사용 수익 허가 기간 너무 짧게 붙였다 해도 그것만 따로 떼서 송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지? 그래서, 쉬워. 그래서 부관 얘기가 아주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응? 부관 부분. 그리고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잘 공부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